근데 이걸 약으로 고칠 수 있냐? 아, 이 얘기를 해볼게요. 다. 그래서 아토피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5년에 10%씩 늘고 있고 산소 깊은 곳에 와서 천연 음식 먹고 하면 훨씬 덜해집니다. 맑은 공기와 인스턴트 음식 덜 먹고 하면 덜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.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? 면역력이 좋아진다니, 산소 깊은 데 와서 좋은 음식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정상이 되면 훨씬 덜해져요. 완치까지 됐지. 또 나오면 또 심해질 수 있지만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먹는 걸 뭘 먹느냐,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토피는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다음. 자, 여드름도 굉장히 학설이 많아요. 우리가 많이 보시면 여드름 아까 손 제일 많이 드셨는데, 아,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인스턴트 음식만 줄이시면 여드름이 좀 덜해지는 걸 바로 느끼라. 한 뭐 일주일만 안 먹어도 반대로 많이 드셔보세요. 초콜릿하고 햄버거, 뭐 이런 거, 치즈 이런 거 잔뜩 드시면 금방 심해지는 걸 아마 테스트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나쁜 거 안 먹으면 좋아진다.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걸 먹으면 이제 그 지방이 많으니까 우선 지방 때문에 여드름은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핵심은 뭐냐면 호르몬 조절이 과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. 이런 걸 조절하는 게 미네랄의 기능입니다. 미네랄만 많이 먹더라도 적절히 채워져서 알칼리도가 잘 맞춰지면 여드름도 덜해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모낭충이 이게 원인이 되는데, 이 모낭충도 면역이거든요. 특히 강아지, 제가 임상해 보니까 강아지가 모낭충 때문에 굉장히 죽는 경우도 있어요. 강아지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모낭충이 심하면은 뭐 현미경으로 보면 손을 셀 수 없을 정도의 모낭충이 있어서 그 고통 때문에 죽습니다. 근데 이 모낭충이 저희 면역세포 치료를 하니까 모낭충이 나버려요. 그 약이 아닌데 그 강아지의 면역력이 정상이 되면 모낭충이 못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몸에 기생충이고 무좀이고 모든 균들은 내 몸에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못 사는 겁니다. 바이러스 세균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내 몸에 건강하면, 근데 이게 칼슘의 원리에 그게 나와 있어요. 이따 설명드릴게요. 다음. 그 다음, 물상하기야말로 바이러스죠. 바이러스를 고치는 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? 없다. 없다. 자, 하나 있는데. 백신. 네, 백신이 뭔지 콜레라 예방주사입니다. 아,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시죠?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요. 전염되는 겁니다. 근데 고칠 수, 이미 배 걸린 걸 고칠 수는 없어요. 근데 예방은 돼요. 그 백신을 미리 놔주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균을 놔주면 약한 거를.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이겼잖아. 그 다음에 진짜 균이 들어와도 내 면역이 이기는 거야. 결국 누가 잡았어요? 면역이 잡은 거야. 약이 잡은 게 아니라 그 균을 놔준 것 뿐이지 약으로 바이러스를 죽인 게 아니잖아. 근데 이 물상하기가 바이러스입니다. 그러니까 약이 있다 없다? 없죠. 치료 방법이 있어요. 뭘까요? 자, 너무 쉬운 거. 예, 맞춰보세요. 네, 태우면 내 손 받아가세요. 예, 빨리빨리 드릴게요. 제가 웬만하면. 피부과 가면 레이저로 태우면 죽습니다. 아, 그 죽였으니까 일단 치료죠. 근데 죽였는데 또 생겨요, 안 생겨요? 또 생기지. 왜? 면역력이 난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근본 치료는 뭐야? 면역력을 좋게 하면 돼요. 아까 얘기했던 지방 많이 안 먹고 알칼리 잘 먹고 해서 몸의 건강에 면역이 정상이면 다 해결된다, 근본적으로. 그러니까 근본 해결 방법은 면역이지 태우는 것도 근본 해결은 아니야. 그 우선 고자리는 죽였지만 옆에 또 생길 수 있거든요.